오늘은 가평 설악면에 위치해 있는 장낙산 숯불 닭갈비에 왔습니다. 가평에 올 때마다 항상 저녁을 먹는 곳이기도 합니다. 건배! 먼저 양념구이 2개 소금구이 하나 주문했어요. 밑반찬이 나오기 전 숯불과 고기가 먼저 나왔고요. 바로 친절한 설명과 함께 불판에 올려주셨어요. 유명한 식당은 아니지만 사장님 부부가 직접 운영하는 곳이다 보니 동네 사시는 현지인 손님들이 많은 곳입니다. 닭갈비가 익어가고 있는데요. 기본 반찬으로 채썬양파, 삼채소, 청양고추 샐러드, 물김치, 파김치, 목이버섯 나오고 더 필요하시면 셀프바에서 더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양념 닭갈비는 구울 때 계속 뒤집어줘야 안 타고 맛있게 구울 수 있어요. 형님, 맛있게 잘 구워진 것 같습니다. 먼저 한입 드셔보시지요. 소주도 한입. 저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맛입니다. 양념 닭갈비도 간이 새지 않고 맛있어요. 이 집의 청양고추와 삼채소는 사장님이 직접 키운 듯이 항상 신선합니다. 청양고추가 정말 방금 딴 것처럼 단단하고 매워서 딸꾹질 나와요. 딱꾹! 맛있습니다. 좋아요. 청국장이 나왔습니다. 형님의 시그니처 구수한 청국장을 따뜻한 공깃밥을 넣고 자박자박 잘 섞다가 생마늘과 청양고추 조금 잘라서 적당하게 넣어주고 거기에 잘 익은 파김치 툭 넣어서 슥슥 비벼주며 안주로 먹을 수 있는 청국장 밥 완성입니다. 완전 한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었어요. 어우 맛있겠어요.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형님 맛이 어떠세요? 완전 좋아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밥을 비빌 때 형님의 눈빛은 항상 진심이 담겨 있어요. 무언가에 집중하는 모습 멋지십니다. 숯불 불고기가 나왔습니다. 야호호 좋아요 좋아. 오흥 돼지 숯불 불고기고요. 먹기 편하게 주방에서 조리해서 달궈진 철판에 나오는 수창 가득한 불고기 양념의 고기랍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오호호흠 소주를 부르네요. 맛있어요. 메뉴 중에 고기 막국수가 있는데요. 막국수와 숯불고기가 함께 나온답니다. 점심 메뉴로 든든하니 좋아요. 그래? 건배. 구수하고 두부와 팽이버섯이 들어간 된장찌개도 나왔고요. 막국수도 나왔습니다. 비벼볼게요. 덜어줄게. 가평은 닭갈비집과 막국수 잘하는 집이 많이 있는데요. 이 집은 막국수 맛집으로 유명한 곳은 아니지만 고기를 먹고 후식으로 조그는 자극적이고 칼칼한 소스가 들어간 막국수로 마무리하기에 좋은 막국수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집 막국수도 좋아하지만 가평 설악면 주변에서 막국수만 전문으로 하는 막국수 맛집을 찾으신다면 금강 막국수를 추천드립니다. 건배! 장낙산 숯불 닭갈비 집은 일부러 멀리서 찾아올 만큼의 무언가 특별함이 있는 맛집은 아니지만 너무 시끄럽지 않고 평범한 맛과 친절한 사장님 덕분에 올 때마다 만족하고 맛있게 먹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많이 먹어버렸습니다. 배불러요.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